자, 그리고 이제 요 작업이 뭔가 하면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요게 이제 그 PB 같은 경우에 요거 요게 NO고 요게 NC를 연결을 해야 되면은 기구를 부착을 할때 NO를 요쪽으로 보내요. 요게 이제 NO죠. 요게 이제 NC가 되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NC를 요렇게 보내는 거예요. 요렇게 보내놓고 난 다음에 어떻다? 여기 N하고 여기 N을 연결을 해주는 거거든. 공통을. 그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요게 지금 NO고, 요게 NC거든요. 그래서 N을 요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요걸 이제 뚜껑에 부착을 해갖고 이걸 이제 밑작업들을 다 해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뚜껑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작업을 할때 여러분들 잠깐 잠깐 쉬셔야 되거든. 그때 이제 물도 조금 마시고 사탕도 하나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시간을 조금 하시면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하고 내하고 작업 속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걸 좀 보시면서 하시면 여유가 조금 생겨요. 근데 주변을 보는 여유 없이 쭉 작업을 하면 돼서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조금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